미정쌤, 안녕하세요. 다들 독감 주사 맞으셨나요? 전 아직 안 맞았는데, 맞아야 될까 봐요. 댓글에 가려져요? 조금 위에다 할게요. 그리고 아까 했던 방법으로 두세 번 해주면 되거든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두 컬러로 투톤 그라를 했거든요. 그리고 밑에 소량 발라주시고, 플랫 브러쉬에 양쪽 면을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팔레트에 적당히 블렌딩을 해주고, 안녕하세요. 지수쌤, 안녕. 그 다음 손톱 위에서 살살 위아래로 블렌딩 해줄게요. 그라데이션 하는 방법은 스펀지로 하시는 분도 있고, 요즘은 메이크업 그 스펀지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보통 붓으로 하는데 요 플랫 브러쉬 요걸로 하면 잘 되더라고요. 좀더 자연스럽게 기포가 생기지 않으니까. 하고 위에 80번 한번 더. 유리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번에도 살살 위아래로. 이런 식으로 큐어할게요. 안녕하세요. 투콧 했는데 좀 뭔가 아쉬워서 한 번만 더 할게요. 아까보다는 조금 더 깊게 발라서 블렌딩을 할게요. 연미쌤, 안녕하세요. 그라데이션은 해도 해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투톤 그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라가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뭐부터 그릴까요? 마녀부터 먼저 그려볼까요? 마녀 자세히 보시면 안에 달이거든요. 그리고 달을 그려줄게요. 달은 저희 블랙, 화이트, 라인 젤 중에 화이트 이걸로 사용했어요. 이렇게 큐에서 나왔고요. 달 주변에 사실 오로라 때문에 잘 보이진 않는데 달 주변에 이렇게 그 달빛 그거를 표현해 줄 건데 스펀지 작게 잘라서 이렇게 톡톡 먼저 조금 덜어 주시고 주변을 이렇게 하고 큐어 잠깐 할게요. 지수쌤, 감사합니다. 요거는 공동묘지고요. 이거는 교회. 다들 오늘 바쁘신가 봐요. 자,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달을 그릴게요. 달은 저희 숏라인 브러쉬 04번. 오케이, 쌤.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쉬운 아트예요. 그냥 드로잉만 열심히 하면. 자, 저희 요거 라인 젤 질감 보시면 굉장히 크리미하거든요. 근데 소량으로 한 슥슥 굉장히 잘 발려요. 아, 그림 그리는 거 어렵죠. 근데 그림은 진짜 연습만이 살 길인 것 같아요. 많이 해봐야 느는 것 같아요. 우선 달 그려볼게요. 달은 좀 크게 그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녀가 달 주변을 지나가니까 그게 포인트니까, 동그라미는 처음부터 너무 크게 그리면 잘못 그렸을 때 수정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작게 시작해서 계속 라인을 잡아가면서 크게 그려주시면 좋아요. 혜인쌤, 안녕. 은경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드로잉 아트를 참 좋아해서
블랙 라인 젤이랑 화이트 라인 젤은 진짜 필수예요. 브러쉬랑. 여기서 달 크기 조금 늘려볼게요. 조금 작게 그려져서. 네, 저희 라인젤 케이스도 바뀌었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 안에 거는 팔레트로 이용하셔도 좋아요. 저희 이번에 리뉴얼돼서 새로 나왔거든요. 큐어할게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너무 어려워요. 좀 찌그러진 것 같은데? 그리고 붓을 닦고 이제 마녀 그릴 준비할게요. 에이, 유리 언니 잘하면서 엄청 잘하면서. 이렇게 그다음에 마녀를 그려볼게요. 마녀는 블랙 라인 젤을 사용했어요. 이렇게 팔레트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좀 덜어서 사용할게요. 마녀 맞아, 고난이도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시간에 쫓겨서 할까봐. 여기 잘 보시면 마녀가 굴곡이 있어요.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모자부터 궁뎅이, 다리, 발. 그래서 이렇게 라인을 먼저 잡아주고 시작하면 좀 수월하거든요. 아, 이거 빨리 못 그려요. 보면서 그려야 돼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놔야지. 그릴게요. 모자. 엉덩이. 발, 다리 이런 식으로 먼저 가이드를 잡아 놓을게요. 근데 컬러가 오히려 하나라서 아트가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까다롭지는 않아요. 이렇게 모자를 먼저 그려주고. 제가 자꾸 안 보이죠? 나만 보려고. 이렇게 모자. 얼굴은 조금 이따 그릴게요. 우선 엉덩이랑 치마부터.
자꾸 더러운 거안 쓰고 새거 쓰려고. 라인젤 발림 보이시나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렇게 치마. 재원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발, 다리. 다리를 이렇게. 수진 언니, 안녕하세요. 그리고 얼굴, 코랑 입이 살짝 이렇게 튀어나왔답니다. 대충 이렇게. 그리고 마법, 뭐라 해야 되지? 빗자루, 마법 빗자루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손. 자루. 안녕하세요. 이게 디테일이 있어요. 얼굴, 코, 입부터. 하지만 기젤 브러쉬만 있다면 모든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머리카락 휘날리면서 날아다니고 있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 조금 더 뺄게요. 그리고 이거 좀 확대할까? 구두를 신었나 봐요. 뾰족 구두. 이렇게. 마녀가 완성되었어요. 약간 아저씨 같기도 하네. 치마를 좀 더. 큐어할게요.